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Bye.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누가복음 9장 57절로 58절 두 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그 이로 지금까지 믿음 지키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이 지나가는 이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주님 믿음으로 이곳까지 지켜왔사오니 가나안 땅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믿음 어떤 환난, 시험, 핍박, 어려움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어 구원 얻는 데까지 이르는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스스로는 할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 오늘도 오직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한 주 한 주 살아갈 힘을 얻고 분별력과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쫓는 한 주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오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왕 주님을 믿는 것 확실하게 주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따르게 하시고 이 점 삶을 다 정리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변화되고자 하는 주님을 향한 목적이 분명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신앙이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지난달보다는 한 달 동안 신앙 생활을 해온 이번 달이 또 새로워지는 열매가 있게 하시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새로워지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날로 날로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성장과 변화와 새로운 열매가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크게 묻혀서 우리의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루틴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 앞에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늘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달리고 있는 어두운 시대에 주님 교회가 한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이 계속 세워나가시고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 대학 청년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 또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 그럴 만한 능력과 그들을 먹일 만한 은혜와 그들을 지도할 만한 영성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니 그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가르치는 자신들이 더 새로워지고 더 충만해지고 줄 것이 있는 목자의 삶을 살게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교회,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 또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빛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일꾼들을 세우는 교회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년 세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지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은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도 없고 흠도 없고 티 잡힌 것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되 세상에서 받은 많은 더러운 것들 또 어두운 것들 상처들 쓴뿌리들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다 시침받게 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자기 몸을 다스리고 자기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자기 자신을 신부로 단장하는 그 일을 먼저 하는 지혜로운 신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주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특별히 주님 교회를 처음 오시고 또 예배를 처음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많은 마음을 주시고 이곳에 오게 하셨사오니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 믿게 하시고 그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랫동안 신앙하시다가 오신 분들에게는 주님 또 신앙을 한 단계 더 주님과 가까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좋은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곳곳에 지도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권세가 하나님부터 나왔다고 하였사오니 그들이 주님 할 수 있으면은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지도자가 되게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많은 제도, 악법들, 많은 사회 풍습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그 중에서도 택한 자들은 끝까지 그런 삶에서 자기 몸을 자기 영혼을 지키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지금 시대를 이겨가는 승리하는 돌파하는 믿음으로 그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선교적인 삶을 사는 디아스포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는 목적이 분명하게 하시고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그 땅을 맡긴 땅, 맡긴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칭찬받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주님 무엇보다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더 주님 불쌍히 여기실 텐데 하나님의 때에 그 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일단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들이 다 믿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아픈 마음들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시고 치유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마음의 아픔, 갈등, 고통, 고민, 걱정거리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에게 주님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을 듣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육신의 질병 치유받게 하시고 마음의 아픔들 위로받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물질과 자녀와 가정의 문제로 고통하는 분들에게는 주님, 주님이 해결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셔서 말씀으로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만 또 그 따르는 동기와 목적도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나름대로 자기 신앙관을 해석하고 또 자기 신앙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뭐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더라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하셨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그 많은 일 중에 예수님도 우선순위, 즉 중점적인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떡을 먹기 위해서 따르는 5천 명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제자는 뭐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죠. 자기 스승이 가르치는 교훈, 지식, 그것을 배울 뿐더러 스승이 하는 행동, 삶을 본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인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 세상에서도 훌륭하신 스승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단계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뭐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좋은 훌륭하신 분들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렵고 또 숫자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원리가 반대이거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것이 더 어려운 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큰 대전제 원칙, 제자도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마가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제자도의 제일 첫째 되는 대원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세로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을 향해 따르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위해서 따르고자 하는 소욕이 강합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은 죽는다 그랬죠. 그건 바로 죄입니다. 죄를 짓고 죄를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 육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는 또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죠.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살려는 자기 자신의 그 생명, 그것을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뭐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뭐 어떤 교회는 약하다 또 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교회가 약하다는 것은 어떤 뭐 성도의 숫자가 적어서 약한 것은 아니죠.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가 없는 교회는 그는 약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비록 숫자는 적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있는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강한 교회다 또는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내려왔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때부터 이 복음은 저항을 받았잖아요.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핍박을 받아서 열두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얼마나 극심하게 핍박을 많이 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 불로 태워 죽이고 또 사자굴이는 원형극장에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극한 처형을 되는데 그 복음이 내려오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어느 시대나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2000년 동안 그렇게 믿지 말라고 하는 믿음은 죽인다고 해도 복음이 지금까지 전에 전수되어 온 것은 어떻게 전수되어 왔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예수를 따르는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군종을 뭐 군종이 수천만 또 수만 명이 있어도 그 군중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수해 놓기는 쉽지 않겠죠. 군중들은 떡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니까 떡이 없으면 예수를 떠나는 사람인데 떡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그 군중들이 남아있겠어요? 다 떠나는 거죠. 그래서 수천 명의 군중보다는 복음 역사에는 한 명의 제자가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즉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또는 신앙을 한다는 개념은 이 개념이에요. 예수를 따른다는 개념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개념이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갑집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머물다 가는 군중들은 잠시 자기를 위해서 머물다가 자기 유익이 없으면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는 교회가 영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렵겠죠. 떡 먹기 위해서 온 사람은 떡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세요. 계속 교회가 이렇게 걸러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계속 걸러지잖아요. 왜? 떡 없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만나가 없다, 고기가 없다, 물이 없다. 떡을 위해서 홍해를 건너서 떡 위해서 살다는 사람은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중간에 다 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끝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지 군중신앙을 하면은 그거는 언제 넘어지고 사라질지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 아무리 뜨거워도 우리가 뜨거울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헌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신앙을 하는가 뭐 다 바르게 알고 계시고 잘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은 좋지요. 그래서 오늘 그런 면에서 이제 제자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는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본문 말씀 두 절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먼저는 예수를 따르기로 한 예수의 지망생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예수님은 저 이스라엘 어디든지 많이 다니실 때 항상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셔요. 혼자 다니시지 않고. 그거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고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사는 것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교육을 하는가, 제자 훈련을. 그때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일주일 살면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시 그렇게 살 수는 없죠.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또 어떤 때는 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어려운 일도 일어나죠.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나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이 우리의 실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제자 훈련을 그때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상황, 삶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또 훈련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저희들이 뭐 제자 훈련하는 교회다, 또 제가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뭐 요즘은 좀 뜸하지만 예전에는 뭐 어디 뭐 언론사회나 또 다른 큰 교회나 신학생들이 종종 찾아오고 했는데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목사님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시냐, 그리고 묻으면서 목사님 하시는 제자 훈련 그 프로그램을 좀 주실 수 없습니까? 소개해 줄 수 없습니까? 그 열이면 아홉이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 훈련 배우러 오신 분들이. 그때 제가 하는 공통적인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이렇게 저 말을 하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다른 여러 곳에서 다 제자 훈련을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프로그램을 달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 자신이 어떤 이론이나 어떤 지식을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뭐 특별히 세미나를 하고 특별 뭐 강의를 해서 강의를 듣게 하고 또 집에 보내고 다음에 또 오게 하고 이런 교실식 제자 훈련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이 제자들과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특별한 삶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람이면 다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가르치고 또 훈련하고 배우게 하시는 이런 방법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오늘날 많은 저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이거와는 동떨어진 교실식, 프로그램식, 지식식 이런 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거리가 있으면은 그 결과도 다른 것이 나오겠죠. 방법이 다르면은 열매가 다른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좀 다른 결과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식의 제자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삶의 현장 교육 훈련을 했습니다. 삶의 현장이 없는 교육과 지식은 실제 삶이 없는 지식적인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또 신학교 졸업해서 뭐 요즘도 그런지 몰라도 그 목회자 사이에 그 하는 말이 실제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뭐 우스갯소리가 되겠지 몰라도 목회를 하려면은 신학교에서 배운 거
그거 다 잊어버려야 목회할 수 있다. 신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 가지고 목회해서 목회가 되는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뼈 있는 얘기겠죠. 즉 교실 안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 현장감이 없는, 현장과 다른, 현장의 실제를 무시한 그런 신학이나 이론, 물론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이론을 가지고 현장에서 실제로 한 죄인을 돕고 한 영혼을 섬기고 한 교회를 섬기고 하는 데는 그것이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목회자들이 체험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제자란 말을 썼어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고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제자훈련 하지만 우리가 본 바 있지만 그들은 아주 좋은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또 아주 깊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제자훈련의 약점은 삶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을 떠난 이론과 지식과 교리로만 하는 거죠. 왜 그랬겠어요? 자기들이 삶의 현장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제가 동역자 수련회 때도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삶의 제자훈련이 아니면은 할만해요. 남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세요. 할만하죠. 왜? 가르치면 내가 안 살아도 되니까. 좋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부담 없이.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부담이 있어요. 내가 안 사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자기 제자 훈련을 해요. 그런데 개념이 다르죠.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바른 것을 잘 가리킵니다. 성경도 깊이 있게 뭐 잘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 보고 그래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 그냥 배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의 삶이 뭐냐? 자기들이 가르친 것과 반대로 사는 거예요. 남에게는 너희들 이렇게 사세요 하니까 자기는 반대로 살아. 그거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바른 것은 잘 가르치는데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어주죠. 그러니까 나도 그 가르친 것을 살면서 가르치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걸 가르치기가 힘들겠죠. 나도 힘드니까. 근데 내가 안 해도 될 것은 저 사람이야 죽든 말든 그냥 좋은 거 다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이거든요. 무거운 짐을 지어준대요. 자기도 못 질 짐을. 왜 자기는 안 져도 되니까. 그리고 그 배우는 학생들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예수님 유심히 봤어요.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제자 도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것은 많이 알고 있어도 행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변화된 거 봤어요? 변화가 없잖아요.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고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도 똑같이 자기와 똑같은 거예요. 왜 삶을 안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다른 삶을 보여줬죠. 어떤 다른 삶? 말은 바르게 하고 행동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배움 받는 사람은 배우면서도 그래 잘 알면 돼. 우리 선생님도 많이 알고 있는데 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선생님이 한 것처럼 하지 않아도 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도 똑같이 종교인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제자가 수백 년 동안 쭉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게 종교인의 제자도의 방법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게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 파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율법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율법 박사, 율법 선생이에요. 뭐 오늘날 말하면 뭐 신학 교수나 아주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래도 종교적인 학식과 권위를 인정받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적대적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호의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이거는 좀 특별한 서기관이죠.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서기관 중에서 이런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든지 따르리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은 모세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제자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모세의 제자도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도 개념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겁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제자는 자기가 지원해서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받아주면 합격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의 방식은 이런 방식은 아니죠. 이 사람 마치 아무도 추천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뭐 신학교 가겠다고 나온 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 교회에서 세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목사님 내 2025년도는 제가 셀리드 할게요. 나 셀리드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자원해서 나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좀 그러죠. 그런데 뭐 셀리드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지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셔야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모세도 40세 때 그는 왕국의 모든 교육을 다 받고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었죠. 그런데다가 뭐 왕궁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살려고 막 하다가 그냥 애굽인 한 사람을 막 의분에 못 이겨서 쳐 죽이고 모래에 파묻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기특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뭐가 부족함이 없어? 뭐가 부족했어? 평생 왕궁에서 앞으로 왕이 계승자인데 세상에서 정말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뭐가 부족해? 그런 사람이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같이 고생받겠다는데 우리 눈으로 보면 얼마나 기특해요. 정말 준비된 사람이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했으니까. 근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모세도 어떻게 하나님 일꾼의 1순위에 들겠죠.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 모세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모세도 하나님이 내 형편 이런 거 다 알고 내가 이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쁘게 생각하겠지. 나를 정말 기특하게 여기고 그냥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이 세상 나라 기준하고 하나님 나라 기준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신앙도 엇박자를 띈단 말이죠. 자기 오해를 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섭섭하고 상처받겠죠. 상처받을 만하죠.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겠다는 거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섭섭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나중에 됐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완전히 바닥을 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80세가 됐어요. 이제는 뭐 옛날 기운 다 빠져서 노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너 내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라 할 때, 그때는 모세가 어떻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할 능력, 자격이 없어요 그러죠. 자격이 없는 모습으로 나왔죠. 자격이 없는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네가 자격이 있다고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죠. 자격이 있다고 쓰세요. 먼저 자원에서 나는 게 좋은 뜻도 있지만, 아 내가 그런 자격이 있지, 나밖에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 내가 리더가 안 되면 누가 돼, 그 나중에 안 되면 왜 상처를 받아. 내가 자격이 있는데 목사님이 몰라준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알고 있는 거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서기관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서기관도 잘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에요. 또 선한 뜻으로 주님을 따르겠다. 모든 서기관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고 대적 관계인데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서기관이 될 정도로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이에요. 서기관이 아무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오늘 신학 교수가 됐다. 뭐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얼마나 성실하게 율법을, 성경을 연구했겠어요. 인정을 받았겠죠. 성경 연구에. 그러니까 서기관이 됐죠. 성경을 연구에 기본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학문적인, 학식적인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객관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사회적인 보편적인 지위가 있어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이미 이 사람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준비가 됐어요. 자, 기본 어부 출신들에 비하면은 이 사람은 아주 엘리트 그룹에 속한 좋은 인재입니다. 기존 제자들과 어부들과는 좀 격이 다른 거예요. 제자 공동체를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정이 있잖아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뭐 여러모로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장차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자질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기존 제자들은 주로 어부 출신이고 학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뭐로 봐서라도 이 서기관이 더 나은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같이 늘 고민거리가 뭐예요? 눈에 가시처럼 따라다니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하여튼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핍박하고 정죄하고 대적하고 이 눈에 가시처럼 골칫거리는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그런 사람들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모로 하여튼 따져봐도 좋은 것만 있지 나쁜 거 없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야. 아주 이 서기관이 1순위로 선발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제자로 지원해 왔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아마 제자들이 더 이렇게 생각했겠죠. 어우, 저 사람은 우리와 격이 다르다. 뭐 제자들은 조금 경쟁심도 있었을 거예요. 좀 경쟁심으로 저 사람들은 우리 완전 밀리게 생겼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겠죠. 빌립 같은 사람은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은 나머지 열두 제자를 교육하는 현장이에요. 제자훈련 학습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아, 예수님의 제자도가 뭔가 그걸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이 사람을 지금 제자로 세우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 보편적인 생각이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우리의 컨셉을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개념이 세상적인 개념, 인간적인 개념으로 따르다가 이제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 실망하지. 지금 실망을 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실망하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보는 것과 내가 나를 보는 것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걸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제자의 그 기준과 종교인들 아니면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자, 이 서기관의 말을 들은, 옆에서 같이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마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됐을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 서기관이 너무 준비가 잘 됐으니까 어떻게 예수님 받아들일까 했겠죠. 근데 5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좀 의외의 말씀을 했어요. 이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yes, no로 그래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 대답 대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야심차게 뭐 이 서기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찬물을 끼얹는 아주 냉담한 반응의 말씀입니다. 이 서기관이 와서 아 주님 나는 어디든지 주님이 가시면 다 따르겠습니다 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내가 다른 서기관들은 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데 자기는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굴러 들어온 호박 넝쿨이란 말이에요. 자기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니까 자기 생각에는 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자기를 칭찬해주며 그냥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진짜 네가 최고다 하면서 반갑게 맞아줄 것으로 생각했겠죠. 모세와 같이 모세도 그럴 줄 알고 그런데 아니고 이 제자도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같은 사람이 어딨냐 말이에요. 지금 대적하는 게 아니고 따르겠다고 하니까 이런 뭐 당연히 칭찬받고 허입될 제자로 받아들일 것은 100% 확신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서기관은 정말 어리둥절하고 기절초풍할 만한 의외의 반응의 말씀에 아주 찬물을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었다는 말이죠. 낙심하는 말이고 실망스러운 말씀이고 아주 냉담적인 그런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냥 뭐 엉뚱하게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금요 예배 때 말씀에도 중풍병자를 네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할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로 하지 않은 속으로 제가 누구기에 감히 죄를 사하는 말을 하는가 판단하고 고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로 한 게 아니고 속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속으로 품는 마음을 다 하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서기관이 왜 자기를 어딘지 따르고자 하는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듣지. 제자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보고 좋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듣지만 그 사람이 무슨 동기로, 무슨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한지 그 숨은 생각, 뜻을 감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미리.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속 중심을 보시고 이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합당한 그 속 중심을 보고 이 사람의 실제 문제를 말씀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들으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yes, no, 그래, 그래라 아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 이 말씀을 듣고 너 자신이 스스로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네가 결정하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의도가 이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너 나를 따르는 목적이 이것 때문이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왜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이제 자기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왜 이런 말씀하겠어요? 아주 실망스러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무슨 의도로 예수님을 따른지 자기를 돌아보게끔 돌이키게끔 한 말씀을 정확하게 그 찌르는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서기관의 제자도의 기준이 뭐길래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따르고자 했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뭐 동기와 목적 우리 이미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자, 현재 그는 아주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최고의 엘리트층, 최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평생 그는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어려움도 없을 뿐더러 그냥 존경받는 그 삶을 그냥 평생 살 수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겠어요? 다 의도가 있는 거겠죠.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여우 또 공중의 새 인자 머리 들고 이단을 또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지금도 60평 아파트에 살지만 이 사람은 100평 아파트를 원하고 하는구나 알 수 있죠. 지금도 사람에게 존경받는 위치겠지만 그보다 더 존경받고 인기 있는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원하는구나 이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지금도 편안한 삶을 살지만 지금보다는 더 안락하고 지금도 부유하게 살지만 지금보다는 더 부유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구나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 말씀 보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교회 다닌 사람 들어있잖아요. 아주 예수를 믿지도 않다. 예수님 어떤 분인지 몰라.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죠. 왜? 목적이 다르니까. 이 서기관과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어디를 가든지 따르고자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는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에 이미 예언된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고 구원자인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믿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의도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자기 목표, 계획, 의도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떡신앙이라고 하죠. 떡을 위해서. 예수님 시대에 떡을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류의 사람. 오늘날 교회도 물론 예수님 대도 대다수는 다 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만을 따르기 위해서 뭐 대부분은 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시죠. 그런데 간혹 이렇게 서기관처럼 예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문제가 안 돼. 믿든 안 믿든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그런 동기로 왔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는 다르게 바뀌는 것이 이제 정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교회를 통해서 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따르는 신앙의 핵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네, 그건 믿으시죠? 그럼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그 이유도 알아야죠. 왜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자,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죄의 문제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우리 아마 가정의 문제도 있죠. 뭐 물질, 재물의 문제도 있죠. 인간관계, 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는 다 다를지라도 문제의 원인은 하나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런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평생 가도 문제 다 해결 못해요. 문제는 끊임없이 새롭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죄인인 건 다 인정하시죠? 예수 믿어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한 주간 동안에도.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또 좋은 우리의 스승, 뭐 교수,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모를 때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남에게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선행을 하면은 이 죄책감이 좀 없어질 것 같지만 그걸로는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은 죄값이 있는데 그 죄값이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죽음이 두 번 있죠.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의 죽음이 있는데 뭐 육체적인 죽음은 뭐 나이가 먹으면 죽지만 영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죄 때문에 죽으면은 다 지옥 형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심판입니다. 근데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인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어떻게 죄는 내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기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가 없으면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첫째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도 왜 계속 교회를 다녀야 돼? 이제 구원받았으면 끝나야지. 이게 이제 이단들 같은 구원파 같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야. 술도 먹고 세상 처럼 구원받았다. 네. 그런 이제 잘못된 신앙도 있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상급을. 그걸 성화라고 말하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구원받아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아도 인격이 바로 안 변하죠. 뭐 고집도 아직 안 없어지고 또 세상 죄도 짓고 그 영혼의 구원받았지만 우리 혼과 육은 아직 구원 안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룩하기 위해서 성화, 예수님처럼 흠없고 점없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요 동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분명해야 나중에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신앙을 오래 하다 보면요, 그러죠. 구원의 첫 간격도 없어지잖아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본질이 흐려져요. 왜 따르는지 모르고. 그러면서 서서히 다시 떡신앙으로 돌아갑니다.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기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가 이제 예수님 중심 신앙을 하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이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서기관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동기가 우리가 여기 보면 뻔한 것이죠.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행하는 거 다 봤겠죠. 그냥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아, 오병이어 보니까 자기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하는 거야. 자기가 지금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족한 게 최고의 영예와 지위도 가진데 자기들이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어, 우리는 서기관인데 성경을 아는데 홍해 기적도 지식으로는 아는데 홍해 기적을 경험을 못해. 예수님은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준 거, 메추라를 준 거 다 연구하고 가르치기는 하는데, 알기는 하는데 예수님처럼 오병이어 떡 주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하는 걸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데 관심을 가졌겠죠. 예수님이 자기들 수준에 똑같으면 뭐 예수님 따를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런데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자기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율법을 다 알고 잘 지키고 최고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관심이 쏠렸겠죠. 아, 떡 다섯 개 물고기 7마리로 뭐 5,000명, 4,000명을 먹여.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고칠 수도 없는 중풍병자를 고치죠. 죽은 자를 살려내죠. 눈먼 자를 고치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죠. 자기들은 이론은 다 알아. 이론은, 지식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식은 있는데 아무것도 나한테 행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행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보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 자기들은 사람들이 안 따라다녀. 맨날 혼만 내고 야단치고 정죄하니까 사람이 따르겠어요. 피해 다니는데 자기들이 나타나면 다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서울서 피하는데 예수님께는 구름떼처럼 사람들이 모여다녀. 이게 비교시, 열등감, 시기심,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거잖아요. 자, 이런 것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좋은 것만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신나고 좋고 인정받고 능력 있고 뭐 이런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좀 하고 싶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받게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은 알지 못하고 그냥 받을 것, 누릴 것, 좋은 것, 영광스러운 것만 바라고 따르려고 그래. 우리 신앙도 좀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 누가복음 14장에서도 비유를 하셨죠. 망대를 비유한 적이 있어요. 망대. 2000년 전에 군사적인 면에서 망대는 오늘날 뭐 이렇게 레이더 망과 같은 거예요. 멀리 적군이 오는 것을 미리 감시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대가 있으면 좋다는 건 다 아는데 섣불리 못 짓잖아요. 근데 그런 비유를 했어요. 우리도 신앙이 좋은 거 다 바라잖아요. 신앙이 좋은 거. 우리도 뭐 병도 낫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다 원하잖아요. 신앙이 좋길 다 원하지만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망대 비유라는 거예요. 아, 망대 지읍시다. 망대 있으면 적군도 빨리 알아차리고 우리 전쟁에서 이기고 너무 좋습니다. 좋은 것만 계속 얘기해. 그러다 나중에 짓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짓다가 틈만 남기고 짓지 못하는 거 보면 비웃어 조롱한다 그랬죠. 그게 나중에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막 비전에 방방 뜨다가 그냥 완전히 시커멓게 변했죠. 망대를 짓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들뜨지 말고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봐라. 망대를 짓는데 돈이 얼마 든 줄 아냐? 너 철근값이 얼마인 줄 아냐? 시멘트가 몇 포대가 들어간 줄 아냐? 너 그 일을 하려면 너 딴 일 못하고 1년 동안 그 일에 매달려야 되고 시간을 보내고 중노동 해야 되는데 너 그거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계산을 해보란 말이죠.
우리는 좋은 신앙을 다 되기를 원해. 너 그러면 하루에 기도할 때 너 그 시간 빼서 너 새벽을 깨서 기도할 거 계산해봤냐? 너 매일 성경 보고 주님과 가까이 할 거 계산해봤냐? 너 사람들을 상대할 때 너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고 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계산해봤냐? 너 지금처럼 그렇게 맨 할 말하고 남 상처 주고 또 별것 아닌 일에 상처받고 용서 안 하고 너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 좋은 신앙 대우를 하냐?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말이지. 이 서기관은 아직 예수님을 따른다는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종만 바라보고.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고 종교성으로 따라오고자 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예수님의 신앙 기준이 뭔가를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서기관은 뭐 세상에서 별 뭐 부러움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어요. 지금보다 더 인기 있고 영광스럽고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종교관이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도의 개념입니다. 이게 똑같은 제자도를 하지만 개념이 틀리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제자도는 제자가 되면은 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낮아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반대 개념이에요. 모세의 제자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나는 모세의 제자야. 난 제자가 됐어. 너희들과 달라.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고 시키고 주장하고 명령하고 난 모세의 제자니까 넌 아직 모세의 제자 못했잖아. 이런 제자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제자도 개념이 뭐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군림하는 제자도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은 이런 제자도 개념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모세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도 더 좋잖아요. 모세의 제자가 돼봤자 뭐 떡 하나도 뭐 두 개를 못 만들어. 뭐 감기 환자도 못 고쳐. 이런 면에서 모세의 제자보다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낫죠. 근데 그런 계산법을 가진 거죠. 자, 이런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자, 예수를 따른다는 거 우리가 알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그가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의 서기관에 될 것이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최고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권세, 있던 권세 버려야 돼. 버리고 말구요 마구간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고 나사렛 촌사람이라는 무시받는 동네에서 목수로 30년 동안 살았어요. 서기관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지금 그가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평생 서기관 바리새인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조롱받고 대적받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결국 평생 머리둘 집 하나 없이 두 벌 옷도 없이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 마지막이라도 좋았느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삶을 살았어요. 이 서기관의 이런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 그러면 이런 말 했겠어요? 모르니까 무식이 용감이라고 모르니까 그랬는지 모르니까 이것이 서기관이 알아야 될 자기들의 제자도와 예수님의 제자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야 될 내용이 이거예요. 왜 반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서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라. 이게 제자도의 원리예요. 그냥 핍박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고자 하느냐? 그럼 남의 종이 되고 너 높고자 하느냐? 그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야 하늘에서 큰 자가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면 될수록 의의를 위해서 더 핍박받고 그러다 순교하고 그리고 세례와 창기 같은 사람이라도 낮아져서 섬기고 종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자도. 왜?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반대지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없어요.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잔치의 상석에 앉아서 높이 인정받고 길거리에 나가서 손 들고 기도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모세의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이제 높아지고 인정받고 영광받는 그게 전혀 반대잖아요. 우리 신앙도 뭐 서기관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속에도 이런 종교적인 제자도의 개념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세상의 제자도로 살아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도로 살기 위해서는 그런 기존의 자기의 개념을 부인하고 기존의 삶의 스타일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내 제자도를 따를 수 없다, 이런 뜻을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의 제자들이 뭐 그들이 모세의 제자로 훈련받는데 아, 나 훈련받아서 이제는 내가 세례와 창기들 앞에 가서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고 내가 그들을 섬겨야겠다, 뭐 그런 제자도예요. 반대죠. 그들이 제자가 되면 될수록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어. 제자가 뭐 하는 자인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제자도의 개념은 세상적인 제자도의 개념인데 자, 교회 안에도 이런 제자도의 개념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자 해요? 물론 뭐 순수한 목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개중에는 자기가 리더가 되고자 하는 것은 높아지고자 하고 다른 사람이 가르치고자 하고 주관하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고 세상에 드러나고자 하고 이런 목적으로 리더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정작 말씀도 잘 못 듣고 한 영혼도 끝까지 그 사람의 죄를 감당하는 그런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도 못 살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경건한 삶도 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리더가 되고자 하는 것은 그 동기가 뭐겠어요? 정말 내가 리더가 되어서 지금까지 내가 감당 못했던 그 상처 많은 그 한 영혼을 내가 어떻게든지 감당하려고 그러고 아주 예수 믿지 않는 그 불신 가족과 그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끝까지 섬겨서 구원하려고 하고 또 저렇게 교회만 다니는 저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지 양육해서 제자로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고 아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 사람이 제자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게 리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정작 말씀도 자기 자신의 영으로 듣지 못하고 한 주간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낮아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은혜 없이 그렇게 살면서 세례 가서 무슨 영향을 미치? 세례론들은 오히려 말씀도 잘 받고 은혜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이런 간정을 나누고 하는데 자기는 늘 뭐 바른 것만 얘기하고 옳고 그런 것만 판단해주고 자기는 아무 삶도 없이 회개도 없이 이게 바리새인의 리더관이에요. 저희는 그런 삶을 살 의도도 없으면서 리더가 되고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다 신학교도 가고자 하고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중심을 보세요. 서기관의 동기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왜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을 막느냐 말이지. 천국 열쇠라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을 말씀을 가졌잖아요. 말씀을, 말씀의 지식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는 삶을 살고 남이 들어가고자 하는 것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 그 사람이 자기가 은혜가 없으면 그러잖아요. 자기 말씀을 못 받으면은 세일이나 모임에서 남의 은혜 받는 것 다 참을 게 없잖아요. 남이 하나님 앞에 살라는 것은 기운을 다 빼기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같은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내가 뭐 최선을 다한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거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서기관과처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을 인해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뭐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좀 잘 되고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가 좀 잘 되고 좀 병도 좀 낫고 뭐 돈 없는 거 좀 돈 물질 문제 해결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도 교회는 다닐 수가 있어.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 건 문제가 안 돼. 예배 때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 그거는 뭐 문제거리, 시험에 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몇 년간 다니고 이렇게 봉사도 하는데 왜 더 어렵게 되고 물질은 더 어렵고 왜 이런 병은 생기고 왜 자녀는 저렇게 탈선하고 이런 건 문제가 돼. 예수님이 뭐 있고 없고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떡이 있고 없고는 큰 문제가 돼서 결국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떡 없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희생이 요구되고 십자가 주면 당장 시험이 되겠죠. 감당을 능력 그런 목적으로 내가 주님을 따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목표가 있는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실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대죠. 하늘의 영광까지도 버리고 기독권을 포기하고 왜 목적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이 땅에 자기 뭐 하나님 영광 받고 드러내고 이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마가복음 마지막으로 8장 34절 35절을 보시면은 앞에서 얘기한 것대로 제자도의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게 제자도의 대원칙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역설적이잖아요. 역설적인데 저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목숨을 잃으면 그걸 포기하면 그것을 희생하면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뭐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땅에 있는 자기의 목숨, 자기의, 자기 자존심, 자기 권위, 자기 영광 이게 이 세상의 자기 욕심의 핵심 아니에요? 자, 그걸 위해서, 그거 잃기 싫어서, 그거 내가 포기하기 싫어서 그렇게 살면은 영원한 영생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의 신앙이 어려운 게 무엇이고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게 뭐겠어요? 뭐 큰 게 아니에요. 저 문제예요. 자기 것 좀 손해보고 자기 속사람의 상처와 자존심에 좀 걸림이 되고 자기 걸 지켜야 되는데 죽게 되고 잃게 되는 거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걸림이 되잖아요. 뭐 그게 누구에게나 다 어렵죠. 어려우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왜?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간도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죽는 삶을 사는가 보세요. 반대가 많잖아요.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남을 상처 주고 피해 주고 남에게 해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뭐 불가능한 것이죠. 그럼 예수의 제자는 못 되는 거예요. 저 그러면서 교회는 꾸준히 다니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이렇게 종교인의 제자로 사는 겁니다. 앞으로 뭐 제자도에 대해서 조금 더 볼 텐데요. 제가 오늘 제자도의 기초는 바로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동기와 목적을 가만히 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로 순수한 목적과 동기로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골로새서에 예수 안에는 모든 보화가 다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 모든 걸 다 가지려고 그러죠.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이 다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만족하는 그런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고 기억력이 없어서 처음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처음 깨달았던 말씀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는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른지도 잊어버릴 채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타성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신앙이 처음과 같이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시고 첫사랑처럼 뜨거운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날아갈 때는 이전보다는 7배나 더 은혜 있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처음보다는 나중이 낫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날마다 성숙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신앙이 될지언정 나중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많은 사건 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길거리에서 제자들을 훈련하셨듯이 그 삶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한 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시간에 마태팀 헌금 특송 중에 예물 드린 시간 같습니다. 사막의 강을 만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오래 참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해도 오래 기다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받았어도 그 사랑의 뜨거움을 잊어버리고 큰 은혜를 받았어도 작은 어려움 앞에 그 은혜 다 쏟아버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그때그때 새롭게 깨워주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처음 사랑, 처음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큰 은혜 체험과 경험과 간증이 있는데, 주님 앞에 갈 때는 그 간증보다는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삶이 더 큰 간증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 먼저된 자로서 나중까지 더 충만한 신앙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만 드렸사오니 주님 중심적으로 우리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마음이 하늘에 속해서 땅의 끝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로비에 들려서 받아가시고 또 교회에 필요한 안내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27기 우리 교회 일꾼 세우 2주차 계속 진행됩니다. 5국 단기 선교 오늘까지 이제 다 마치고 내일 돌아오게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장애인분들이 좀 불편하시는데, 지하 1층에 장애인 및 가족 화장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퇴장 순서는 순서대로 나가시고, 자, 교우 소식. 이번 주 토요일 날 송재욱, 정연아 두 분 결혼식 오후 5시에 HW 컨벤션 3층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장례 소식, 지난주에 이수영 성도 상이 있었고 박윤호 집사님 부친상 있었고 이연정 성도님 시무상이 있습니다. 위로의 교제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 캠퍼스,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